자, 이제 어린이 여러분. 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너무 깜깜하니까 빛이 있으라.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도 만들었어요. 정말 예쁘다. 짠. 별들도 만들었어요. 반짝 반짝. 그리고 이 땅에는 먼지가 하도 날리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너무 먼지가 날리는구나. 이 땅에 풀들을 만들자. 나무도 만들자. 야채와 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쁜 꽃들도 수없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일본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벌레들이 있어야 되겠다. 벌레. 그래 벌레들이 꽃가루를 날려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짠, 나비와 벌과 장수말벌, 그다음에 사슴벌레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만드셨어요. 이 형이면 눈까지 붙여야죠. 이따가 줄게. 내가 이거 가지고 가겠냐, 뭐 가겠냐. 이렇게, 벌레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며 알을 낳는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맞죠? 새들을 높게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새를 만들었어요. 다시. 야, 이쁘다. 이렇게 예쁜 새들을. 그렇게도 좋아하니까. 자,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이게 알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애기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드디어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아까는 그냥 계속 핸드폰 보더니 이제 와서 말이야. 자, 이렇게 예쁜 강아지와 토끼, 그 다음에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아유, 얼마나 이뻐요. 예쁘죠? 네. 그런데, 이게 모두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 동물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귀한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개나 토끼나 고양이가 아니야. 바로 우리 인간들이야. 네, 여러분들은 다 존귀해. 얼굴이 뭐 안 이쁘다 그래가지고 난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난 존귀해. 따라서 난 존귀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어. 우와,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 여기, 근데 이 소나과, 이 소나과는 요것만 따먹지 않고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돼. 요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요거 따먹지 마.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에? 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문제가. 그 뭐냐면은, 아니 에덴 동산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어. 불청객이. 아, 이 녀석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 좋은 걸로 쓰레니까. 바로 이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은 뭐냐면 사탄이야, 사탄. 이 사탄이가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사람을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서 사람을 유혹을 했어요. 맨 처음에 다가간 것은 여자였어. 여자한테 왜? 피나무 열매를 왜 안 따먹고 있는 거야?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걸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응? 맛있어. 너 애플 망고 먹어봤어? 응. 더 맛있어. 둘리안 먹어봤어? 응. 더 맛있어. 먹어봐. 정말?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지혜로워져. 눈이 밝아져. 정말? 난 눈이 어두워. 그래, 먹어봐. 어. 그럼 하나 먹자. 그래가지고 그냥 따먹어. 어이,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또 아담에 대다가 갔어요. 아담, 아담. 그러니까 또 아담이, 응, 어, 왜? 응? 응, 왜? 아니, 왜? 어, 이거 정말 맛있어. 응. 어, 이거 하나님이 구하려고 그런 건데, 왜 먹었어? 이거 니가 먹었어? 응. 아, 나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방금 죽어? 안 죽었잖아. 왜 안 죽었지? 이건 되게 맛있어. 너도 먹어봐. 응? 너도 먹어볼까? 응? 그래.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다 먹은 다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악한 영들이 틈타기 시작한 거야. 악한 영이 이제 다 가끔씩 빛나요. 보통 땐 멀쩡하게 있다가도요, 눈앞에 돈만 생기면 빠게 그때부터 튼타고. 애들도요, 그렇게 착하고 말지 않던 애가 먹을 것만 있으면 그때부터 싸워요. 동생하고 언니하고 서로. 그게 왜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그때 튼타는 거야. 또 엄마가 그냥 둘째만 이뻐해주면 그때도 마귀가 튼타는 거야. 마귀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아, 이 마귀가 딱 좋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욕심을 부리고 남이가지고 그걸 뺏는 거야. 그래서 안 주니까는 그때부터 칼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뭘 만드느냐, 이게 활도 만드는 거야. 활, 이야, 활 만들어가지고 싸워. 예? 복수할 거야, 복수. 이야, 이야, 이야! 어, 이렇게 막 활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아, 막 이렇게 되니까 아, 안 되겠어.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은요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같은 거야. 어? 주의가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영접.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엄청 슬퍼했어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죽으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 약을 발라드려야 되겠어. 예수님이 피를 엄청 흘렸는데 약을 발라드려야지. 시체가 썩지 않는 약.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찾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무슨 소리가 들려?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지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어떻게 전해요? 아,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야. 교회. 그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돼요? 아, 이렇게 세우면 돼. 이걸 어떻게 세우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온 세계에 세우기 시작했어. 2000년 전부터. 아,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막하니 나중엔 터키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 로마,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그러더니 나중에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국 가는 거야. 어휴, 그러면 죽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한데 예수님 안 믿고 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을 묶어요. 네? 예수님을 꽉 붙잡아.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인형극을 좀 보여드리겠어요. 이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어린이들은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풍선 하나씩 받아가세요. 보좌와 나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주 욕심이 많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수교동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도봉산보다 더 넓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너 은행에 있는 돈, 내가 돈 다 빼면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난 부자야, 부자.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 아,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이 돈을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밥도 하루에 9끼씩 먹어요. 그리고 아유 밥을 많이 먹으니까 똥도 많이 싸네. 그리고 옷도 하루에 비싼 걸로 몇천만 원짜리로 엄청 많이 갈아입어요. 아유 자 들어가서 또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술 마시러 가자. 아이고 그런데 이 동네에는 불쌍한 돼지가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그 나사로는 날마다 이 부잣집 앞에 와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아유 배고파. 너무 배가 고파요.
이 부잣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병이 들고 가난해요. 이 집에서 뭐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어요. 배고파. 아저씨, 아저씨. 아, 누구야? 나와보세요. 아, 누구야? 어? 아, 누구야? 아무도 없잖아. 너희들이 날 불렀어? 아니야. 이상하다. 아저씨가 불렀어요. 큰일 날 뻔. 근데 내가 왜 숨었지? 아니,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거지가 숨으면 어떡해. 다시 한번. 아저씨! 아저씨! 아, 누구야? 어떤 녀석이 날 불렀어? 도대체 누구야? 깜짝이야. 아니, 너 나사로 아니야? 아저씨,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난 너로 밥 달라고? 정답입니다. 아이고,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밥이 없으면 고기도 괜찮아요. 뭐야, 고기? 우리 집에 있는 고기는 한우 소고기야, 한우 소고기. 그럼 더 좋아요. 야, 너한테 줄 한우 소고기가 어딨어? 야, 빨리 꺼져. 아저씨,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먹을 것이 없으면 돈도 괜찮아요. 야, 이놈아, 너한테 준 돈이 어디서 빨리 안 가? 아저씨. 에이, 푹! 아, 제발요. 빨리 꺼져.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이놈이 몽둥이를 때려야 돼. 에이, 그런 놈은 매를 맞아야 돼. 에이. 아, 이렇게. 뿐만 아니에요. 이 집에도 아주 무서운 개가 있었어요. 아, 날려줘.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거지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캄캄한 밤에, 이 거지는 그만 배가 고파서 죽고 말았어요. 바로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너를 데리러 온 천사니라. 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 예? 나는 돈도 없는 거지예요. 평생을 가난하고 배고 고프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더러워요. 나같이 돈도 없고 가난한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너 이런 노래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을 얻어먹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 그래.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확실히 믿지? 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어서 따라와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드디어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내가 천국이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우리 어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 부자가 어떻게 됐는 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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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왜 이래?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숨이 막혀. 내가 왜 이런 거야? 죽었다, 죽었다. 부자야, 일어나라. 누구세요? 나는 지옥에서 온 마귀님이시다.
너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왔느니라. 내가 지옥을 간다고요? 그럼 어디가? 천국에 가. 천국 없다며. 근데 있나?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하지만 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넌 평생 하나님도 안 믿고 죄만 지으며 살았잖아. 야! 날 따라와요. 안 가요! 어?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아, 뭐야? 내가 좀 맞춰보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자, 따라와요. 아유, 무서워, 무서워. 과연, 이렇게 죽은 나사로와 부자는 어떤 구석 향해 되었을까? 궁금하지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나사로가 간 하늘나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나사로는 과연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곳은 나사로가 간 천국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나요? 네. 아, 나는 이 천국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오늘 이 천국에 오기로 한 날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어? 저기 나사로가 온다. 아, 여기 숨어있다가 깜짝 놀래게 해줘야지. 와, 천국은 너무 좋아요. 어우, 럭셔리예요. 뷰티풀. 어, 엉덩이 버블. 너무 아름다워요. 와, 천국은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예? 어, 아브라함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 어, 그래, 이 천국에 오니 기분이 좋으냐? 네, 정말 좋아요. 어, 이 천국은 근데요? 어, 너무너무 좋은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없어요? 아? 어, 그런데 뭐, 왜 필요해? 어, 라면 사 먹어야 돼요, 컵라면이요. 아유, 천국엔 그런 거 안 먹어. 예? 아유, 그럼 인스턴트 먹지 마라, 인스턴트. 여기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만 먹어도 돼, 이 과일. 와, 이거 다 공짜예요? 그럼, 이 공짜로 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되는 건데 뭐하러 컵라면을 사 먹고 그래. 이거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아요. 와, 근데 천국은 왜 병원이 없어요? 아니, 병원? 천국에 병이 안 걸려요. 예? 늙지도 않아. 예?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요? 그래,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아야지. 어? 근데 애들이 여기서 강물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 막 물을 막 마셔요. 그게 뭐가 어때서? 아이, 더러워. 아니, 뭐가 더러워. 애들이 강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요,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마시면 어떻게 해요? 아유, 더러워. 천국에 똥오줌은 안 싸요. 에? 천국엔 화장실이 없어요. 어, 정말이에요? 그럼, 천국엔 아무리 먹어도 똥오줌은 안 싸요. 그래서 깨끗한 거야. 와,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네. 여기서 내가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네?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1000년이요. 에게게. 10000년이요. 에게게. 그럼 얼마나 살아요? 잘 봐. 예. 전국에선 예.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이에요? 그래. 와, 근데 이상하다. 또 뭐가 이상해? 그 부자는 어디 갔지? 웬 부자? 우리 동네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안 보여요. 그 부자는 여기 못 왔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예?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어,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야. 에휴, 거기 뭐 하러 가려고 그래? 나 거기 구경 좀 시켜줘요. 구경 좀 시켜줘요. 아니, 천국에 와서 지옥 구경시켜달라는 건 처음 봤네, 내가. 안 돼! 아, 하야부지, 하야부지, 하야부지. 어? 천국에 참 이상한 녀석이네. 그럼 내가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다시는 절대로 보여달란 말 하면 안 돼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딱 한 번만 보여줄겠어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따라와요. 이리하여 우리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지옥에 부자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게 되었어요. 자, 과연 지옥을 간 이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요? 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우, 이게 원나무 뜨거워. 아, 내가 왜 지옥을 오게 된 거야?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예, 내가 예수님을 믿을걸. 우리 수요동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바로 집 옆에 숨은 교회도 있었는데. 내가 왜 교회를 안 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것이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렇다. 나사로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까? 아저씨, 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저씨도 이 천국에 오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는 예수님을 안 믿고 맨날 잔치만 벌리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으니까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안 된다.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그러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아니, 왜?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제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옵소서. 안 된다. 예. 천국과 지옥 사이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 없느니라. 그럼 나사로를 수유동에 보내주십시오. 왜?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 소봉산에 있는 도선사에 가서 전에 불공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제발요. 제발 우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그 옆에 그 숨은 교회를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 숨은 교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 왜 그것도 안 됩니까? 저 세상에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장로님들,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의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로 안 들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꼭 교회 잘 다녀서 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꼭 교회 잘 다닐 거죠? 나도 다니고 싶어요.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자, 나사로야, 우리 전국 구경이나 가지 않겠느냐? 네, 전국 구경 가요. 전국 구경 가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아, 나 좀. 아,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아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아 천국 가고 싶죠? 네. 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 천국 가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